요게 포인트입니다. 그 오렌지 비앙코의 뭔가 에스프레소 버전인 것 같아요. 이거 디저트를 먹는 느낌. 안녕하세요 여러분, 석사자입니다. 오늘은 요 녀석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게 뭔가요? 얘는 이제 에스프레소인데 오렌지 시럽과 크림이 올라간 그 에스프레소를 좀 맛있게 만드는 방법,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요. 에스프레소과 가봤어? 많이 가봤죠. 작년부터 좀 핫했던 것 같은데, 이게 에스프레소가 워낙 핫하다 보니까 에스프레소 바 뿐만이 아니라 일반 카페에서도 에스프레소를 찾는 손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몇 년 전만 해도 거의 카페 와서 에스프레소를 드시는 분들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이제 에스프레소 진입 장벽이 좀 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 카페에서도 에스프레소 메뉴가 한두 가지쯤은 판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 전문적인 에스프레소 바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음료는 제가 어떤 카페에 가서 먹어보고 어우 너무 상큼하고 맛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영감을 얻어서 한번 만들어 본 커피인데, 요 밑에 오렌지 베이스가 들어왔는데 이게 굉장히 상큼하면서 달콤하면서도 고소하고 쌉싸름한 그 모든 맛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 오렌지 비앙코의 뭔가 에스프레소 버전인 것 같아요. 맞아. 오렌지가 은근히 커피랑 잘 어울려요. 일단 컵을 준비해 주시고요. 얘는 에스프레소 잔이에요. 이 음료는 층분리가 확실하게 보여줘야 예쁘기 때문에 투명한 에스프레소 잔을 준비를 했어요. 요런 걸로 만드셔도 되긴 하는데 이제 안 보이니까 안 예쁘겠죠, 확실히. 그래서 투명한 거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요거 오렌지 시럽이에요.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거를 이제 밑에 먼저 깔아주세요. 요 오렌지 시럽은 만드는 거는 이 영상 맨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얘를 먼저 컵 밑에 부어주세요. 그게 없으면 뭘 해야 될까요? 이게 없으면은 못 만듭니다. 그럼 그걸 꼭 만들어야겠네요. 네, 이게 필수예요. 왜냐면 이게 시중에 파는 오렌지 시럽은 그 오렌지 맛이 좀 약하고 너무 달기만 해서 그걸로 하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거의 오렌지 100%의 설탕을 넣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얘를 꼭 만들어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에스프레소가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니까 좋네. 에스프레소를 추출을 해왔고요. 아무래도 이 에스프레소의 맛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 에스프레소는 일단 산비가 없는 약간 좀 다크한 그런 원두를 사용했어요. 이게 오렌지가 약간 좀 상큼하고 새콤하기 때문에 굳이 원두까지 그렇게 새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약간 좀 다크한 원두를 사용을 했습니다. 일단 이제 요거를 여기 부어주시는데 층분리가 좀 나야 되기 때문에 벽면을 따라서 살살 부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에 이제 생크림을 부어줄 건데 일단 생크림을 계량을 해주시고요. 바닐라 시럽을 살짝 넣어줄 겁니다. 바닐라 시럽, 저는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수제 바닐라 시럽이 없어서 1883을 사용을 하는 건데, 웬만하면 이제 수제 바닐라 시럽을 사용하시는 게 약간 부드럽고 풍미가 있어서 좋아요. 이제 얘를 살짝 휘핑해 주실 거예요. 너무 휘핑을 많이 할 필요 없고 이런 우유 거품기로 살짝만, 잘 보세요. 진짜 살짝이에요. 끝인가요? 네, 요 정도. 요 정도만 해서 이게 한번 거품 같은 게 생겼으면 이렇게 깨주시고요. 얘를 이제 크레마가 다 깨졌네. 요 가운데 부어주시는 게 좀 관건인데 좀 얘기하다 보니까 좀 크레마가 좀 많이 깨졌어요. 그래서 예쁘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단은 부어보겠습니다. 요런 스푼을 이용을 해서 가운데로 부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음료가 완성이 됐습니다. 얘 이름을 뭘로 해야 되냐? 보통 이런 거 파는 카페에서는 뭐 오렌지 크림 에스프레소 이렇게 정직한 이름 안 하고 커피처스 시그니처 뭐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그 카페 시그니처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붙여보세요. 시간이 좀 지났더니 좀 크림층이 분리가 되긴 했지만 좀 마셔보겠습니다. 얘 맛있는 방법은 요런 에스프레소 스푼으로 막 다 섞지 마시고요. 일단은 이 에스프레소와 이 위에 있는 크림을 먼저 드세요. 그럼 이 오렌지 시럽은 같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마지막에 에스프레소가 살짝 남았을 때 이제 오렌지 시럽과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 마치 그 에스프레소가 마지막에 남은 설탕을 이렇게 막 섞어서 먹는 그런 맛. 약간 디저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오렌지 시럽이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 오렌지 향이 가득해서 약간 그 상큼한 뭔가 이 스페셜티 커피를 먹는 것 같아요. 분명 이 커피는 산미가 그렇게 있는 커피는 아닌데 약간 상큼하면서 오렌지 그 향이 확 올라와서 고급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마셔보겠어? 네. 내가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는데.
아니 우리 에스프레소 바를 차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 팔면은 진짜 줄 설 것 같아. 진짜? 어. 근데 이분은 원래 커피를 잘 못 드셔서 에스프레소 같이 진한 커피는 잘 못 드시는데 어떻게 먹기 괜찮았어요? 저 에스프레소에 입문했어요. 아 그래요? 언제? 네? 저 요즘에 바 많이 다녀요. 아 그래요? 네. 아, 이거 컵 좀 이렇게 세워봤나? 네네. 드셨으면은 이제 한번 섞어서 이렇게 오렌지 시럽을 한번 섞어볼게요. 이거는 무슨 오렌지 케이크 있잖아. 그런 걸 먹고 디저트를 먹는 느낌이에요. 마지막은 저도 크림과 커피와 저도. 오렌지가 섞여서. 그럼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오렌지 시럽을 만들어 봐야 되겠죠. 이제부터 오렌지 시럽 만드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준비물은 오렌지, 설탕 두 가지 준비를 해주시고요.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달라서 착즙을 해주세요. 이야, 그냥 오렌지 주스 100% 쓰면 안 되나요? 오렌지 주스 100%가 맛이 좀 다르잖아요. 그게 오렌지 그 잘 봐야 돼. 오렌지 100이라고 써 있어도 오렌지 주스 100%에다가 딴 게 막 들어갔을 수도 있어. 이렇게 손으로 착즙을 하셔도 되고, 이제 휴룸 같은 거 있으면은 그런 착즙기를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껍질을 까서 블렌더에 다 갈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약간 이렇게 착즙하는 과정에서 오렌지 과육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석껍데기 같은 거. 그런 거를, 이건 시럽이니까 뭐 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깔끔한 게 좋아요. 최대한. 그래서 이런 촘촘한 거름망에 걸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뭐 여기 떨어지는 거 좀 찍어주세요. 네. 자, 걸러주신 다음에 이런 냄비를 준비하셔서 오렌지 주스와 설탕을 넣어주세요. 요 비율은 여기 자막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은 얘를 이제 끓여주시면 됩니다. 너무 센 불로 하면은 얘가 넘칠 수가 있으니까 중약불로 해주시고요. 얘를 이제 설탕이 녹을 때까지 끓여주시면 됩니다. 며칠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든 시럽은 한 2주 안에 다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때그때 만들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끓이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하얗게 막 이렇게 거품같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나오잖아요. 이거는 걸러주실 필요 없고 그냥 나중에 없어집니다. 이런 거품 나오잖아요. 이런 거품 나중에 식으면서 없어지니까 굳이 걸러주실 필요는 없어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잘 녹여주세요. 일단 어느 정도 설탕이 다 녹았는데 졸여주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설탕이 다 녹았다 싶으면 그냥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 짠. 이렇게 만든 시럽은 차갑게 식혀서 드시면 맛있습니다. 이제 이 오렌지 시럽으로 맛있는 에스프레소를 만들어 드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왜 또 먹어? 왜 찍어? 왜 찍어? 아 이거 그냥 아쉬워서.